이난희의 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데일리온의 이난희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? 네, 지금 날씨가 상당히 좀 덥습니다, 그죠? 또 주식 시장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녹록치는 않습니다. 저는 오늘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우리 인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위가 어디냐면은 심장이죠. 그렇죠? 심장의 무게는 300g이라고 하는데 덩치가 크나 덩치가 작으나 똑같다고 합니다. 우리가 보통 심장에는 어떤 병도 발생하지 않습니다. 그죠? 뭐 암도 심장에는 발생하지 않죠. 왜? 심장이 멎으면 다 끝나는 거죠. 그죠? 근데 이 심장의 가장 무리를 주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. 이 심장에서는 우리의 그 혈액을, 그죠?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어떤 압을 조절하는데 그 압이 정상이 120에서 80입니다. 근데 만약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고혈압이 생기겠죠. 그죠?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뭐 수익을 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더운 날씨에 그죠? 조금 스트레스를 좀 내려놓으시고 세상에 안 되는 것은 딱 하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자식 외에는 다 될 수가 있습니다. 단지 시간이 짧고 길고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월요일도 임하시면 어떨까 해서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. 사실 이번 주 이 지금 7월 한 달도 또다시 이제 주가가 조금 상승하게 되면은 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얘기들이 또 나오겠죠. 그죠? 지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. 7월 26일 뭐 7월 27일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미 우리가 매를 한번 맞았기 때문에 그죠? 뭐 자이언트 스텝이든 뭐 울트라 자이언트든 빅 스텝이든 그죠? 시장에서는 이제 충격이 뭐 지난번처럼 그렇게 강한 그런 모습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. 그와 걸맞게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도 테마들이 계속 형성이 되는데 지난주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보면은 이 무상증자와 관련돼 있는 이 테마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이 무상증자는 뭐냐면 말 그대로 무상으로 주는 건데 단지 그 시가총액은 같지만은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겠죠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수가 작은 뭐 천만 주 미만에 물론 천만 주짜리의 종목들도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 실리콘트라든지 뭐 조광 IL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 천만 주, 천오백만 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지금 보면은 뭐 모아 데이터라든지 그죠 뭐 K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천만 주 미만에 뭐 800만 주, 뭐 900만 주 뭐 이런 어떤 형태의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하는데요. 지금 이 무상증자의 선례가 뭐냐면 노터스였습니다. 그죠? 노터스가 거의 템버거 종목이 나오면서 무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상승을 시키고, 그죠? 그리고 권리락과 동시에 하락을 시키고, 권리락 이후에 다시 또 점상한가를 가면서 상장일이 가까워지면서 또 하락하는, 요런 어떤 사이클을 그리기 때문에, 이 투자자들이 요런 종목에 대한 그 어떤 선례에 대해서 요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나, 이렇게 이제, 보고 있는데요.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공부원 같은 경우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 권리락이 언제인가를 잘 챙겨 보셔야 되고요. 보통 이제 권리락이 지금 보면은 7월 15일 그죠? 그다음 상장일이 그냥 거의 뭐 8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각 종목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 그 비율이 그죠? 1:5의 비율도 있고, 뭐, 1:2도 있고, 뭐, 다 다릅니다. 뭐 예를 들어서,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 1:5고, 아직 그, 권리락이 되지 않았지만, 지금 권리락이 된 종목들도 있죠. 그죠? 뭐, K옵션 같은 경우는 권리락이 된 상태입니다. 그죠? 그리고 또, 지난주에 또 보면은, 뭐, 피코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대감에 의해서 또 주식수가 뭐, 300만 주밖에 안 되니까 상한가를 친다든지, 또는 뭡니까? 슈퍼개미가 100만 주 이상을 매수해놨고, 기업에다가, 그죠, 뭐, 뭡니까? 무상증자를 요구하는 신진 SM 같은 경우도 상한가 쳤다가, 하한가 쳤다가, 또 시간에 상한가 쳤다, 이런 경우도 있고, 그죠? 또 금요일날 승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, 600만 주밖에 안 되는 주식수니까 또 상한가를 가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요런 종목들이 한꺼번에 그냥 사그라들진 않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기술적인 흐름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어떨까 해서 무상증자와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 이난희가 전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